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앞쪽으로 그냥 밀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뭔가 화력이 높아졌고요. 끊고 안녕하세요. 카이즈 윤수정입니다. 요즘 소형 SUV들이 정말 치열하게 각계전투를 펼치고 있는데요. 뭐 현대 코나에 이어서 베뉴도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아의 셀토스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야말로 소형 SUV들이 정말 돌풍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다양해진 가운데 이제 원조 1인자죠. 쌍용의 티볼리 역시도 완전 변경에 가까운 부분 변경 모델을 선보였는데요. 이 티볼리의 경우에는 여성 소비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제가 여성의 입장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면 디자인의 가장 큰 변화로는요. 저는 이 엠블럼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는 쌍용 브랜드에 이런 엠블럼이 장착이 됐었는데 지금은 윙마크, 그러니까 날개 형태의 엠블럼이 적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헤드램프와 또 주간주행등 그리고 밑에 안개등까지도 모두 LED가 적용이 됐고요. 이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런 크롬 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범퍼 하단의 3단 안개등은 앞서 출시됐던 신형 코란도와도 굉장히 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쌍용이 뭐 코란도와 티볼리까지 완전한 패밀리룩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의 디자인 변화는 뭐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이 휠의 경우에는 18인치의 다이아몬드 커팅 휠, 그러니까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됐죠. 그리고 일부 모델에서는 이제 옵션으로 블랙 휠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주유구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타는 시승차의 경우에는 지금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원형으로 되어 있고 디젤 모델의 경우에는 요소수를 주입하기 위해서 이제 네모난 형태로 변화를 했다고 합니다. 후면에서는 일단 이 리어 램프가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티볼리의 스포티함을 강조해서 전체적인 스포티 룩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하단 쪽으로 가시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기존에는 약간 삼각형의 형태를 띄었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넓직한 사다리꼴 모양으로 변화를 하면서 이 좌우의 와이드함이 조금 더 강조된 느낌이고요. 그리고 하단의 범퍼는 기존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디자인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고 라인도 하나로 이어지다 보니까 한결 깔끔해진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2단으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공간 활용성이 좀 더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 2열 시트를 6:4 폴딩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앞쪽으로 그냥 밀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안 되네. 공간 활용이 높아졌고요. 끊고 이렇게 그냥 딱 눕혀주시면 바로 눕혀지거든요. 자, 여기도 레버를 좀 위쪽으로 많이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고 이 판도 기존에 정말 칭찬이네요. 정말 판도 이렇게 하면은 꽤 평평한 공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피가 큰 짐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안쪽으로 밀어 넣기에는 상당히 편리한 공간이 연출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이제 트렁크를 열 때 항상 최신의 차들을 보면서 전동식 버튼에 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없더라고요. 이 티볼리에는 얘가 지금 최상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른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이 손잡이를 수동식으로 이렇게 닫아주셔야 합니다. 실내 공간 볼게요. 네, 지금 실내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제가 시승한 모델은 V7의 최상위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딥 컨트롤 패키지 1, 2가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랑 그 다음에 4륜 구동 시스템이 옵션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운전석에 앉았을 때요.
지금 제 앞에 10.25인치의 디지털 계기판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지금 스티어링에 위치한 메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계기판의 디자인이 바뀌어요. 이렇게 굉장히 뭔가 후미 그 LED 리어 램프에서 봤던 디자인도 적용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RPM 게이지와 그다음에 속도계가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모니터와 또 연동이 돼서 계기판의 전체 화면이 내비게이션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운전자의 시야만 상단과 하단으로 옮겨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초보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옆쪽에 센터 페시아 부분이 정말 가장 화려하게 세련되게 변화를 했는데요. 지금 9인치의 스마트 미러링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좌우에 위치했던 송풍구들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은 기존에 투박했던 공조장치들이 지금은 이렇게 크롬의 소재가 사용이 돼서 굉장히 깔끔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변화를 이뤄냈죠. 그래서 이렇게 공조장치들을 움직여주면 모니터에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인성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으로는 이 차는 4륜 구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4륜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USB 잭이 있고, 이 옆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츠 타입 변속기가 적용이 됐는데, 이거는 약간의 쌍용이 고급스러움을 좀 가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시킨 것 같고, 시트의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버건디 투톤 컬러가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시보드 쪽에도 이런 버건디로 약간의 디테일도 가미를 했고요. 시트의 모양 자체가 약간 세미 버킷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스포티한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시트의 어떤 느낌도 조금은 탄탄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의 왼편으로 보시면은 지금 뭐 후측방 경보 해주는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선을 유지해주는 그런 버튼들, 그 다음에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까지 다양한 안전 편의 사양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 2열 공간에는 제가 지금 탑승을 했는데, 이 시트 포지션이 제 자세로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남성분들이나 이렇게 주행을 하실 때 약간 뒤쪽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이 주먹 한 개에서 한 개 반 정도는 들어갈 만한 공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헤드룸 공간은 역시나 하나에서 하나, 둘, 두 개 반 정도 저는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만약에 약간 앉은 키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뭐 한 개 정도 들어가실 것 같고, 이 지금 도어 쪽에는 또 열선 버튼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 2열에는 송풍구가 없더라고요. 송풍구가 없고 뭐 USB를 꼽을 수 있는 그런 잭도 없기 때문에 편의성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고, 무더위가 찾아올 시즌인지라 약간 그게 더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승을 나왔고요. 오늘 제가 타게 되는 이 시승차는 새로운 엔진을 달았죠. 1.5 가솔린 터보 엔진에 아이신사의 6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서 최고 출력은 163마력, 최대 토크는 26.5를 발휘합니다. 일단 뭐 엔진의 배기량은 조금 낮아졌지만요. 마력과 토크가 각각 37마력 그리고 10토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행 성능 면에서는 굉장한 개선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으면 저속 영역대에서의 어떤 그런 반응성도 좋고요. 굉장히 산뜻하게 경쾌하게 주행이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볼리의 모드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지금 노멀, 그리고 스포츠, 윈터 모드가 있는데, 윈터 모드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조금 길게 눌러주셔야지 윈터 모드로 변경이 되고요. 사실 윈터는 지금 날씨에는 별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노멀 모드를 일단은 일반 모드에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티어링의 두께감은 뭐 적당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모드에서 스티어링의 무게도 약간 이렇게 조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드럽지만 그래도 알맹이가 좀 차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거치대 해가지고 티맵 켜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9인치 그 모니터가 스마트 미러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제 아이폰은 SE 모델이어가지고 항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달았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실내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 시트가 약간 세미 버킷 같은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변속 자체도 수동 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이 스티어링 뒤쪽에 패들 시프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패들 시프트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스포티한 주행을 좀 원하셨던 분들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베리뉴 티볼리는 하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탄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4륜 구동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시속 100km 정도의 고속 영역으로 달려나가고 있는데도 고속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안정적인 주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체감이 되고 그다음에 뭐 차선 유지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가운데를 딱 맞춰서 잘 차량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100km 이상의 속도를 살짝 체감을 해봐도 약간의 흔들림이 조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안정성을 갖춘 거는 티볼리의 하체가 그만큼 뒷받침이 된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좋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티볼리를 뭐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티볼리에 조금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정말로 이 티볼리 한번 꼭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진짜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여성 소비자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굉장히 만족감을 줄 만한 성능을 지녔거든요. 지금 고속 주행이기 때문에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지금 스포츠로 변경을 해봤는데요. 사실 모드 간의 차이는 뭐 거의 체감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스티어링에서 느껴지는 약간 미세한 그 묵직함이 전달이 되기는 하고요. 스티어링의 반응은 상당히 민첩한 수준이에요. 뭐 브레이크의 제동력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확실히 좀 더 잘 잡히는 느낌이 있고요. 고속 영역에서도 뭐 급브레이킹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충분한 감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곧잘 멈춰줍니다. 그리고 이제 신형 티볼리의 경우에는 MVH 성능, 그러니까 뭐 진동이라든지 소음 부분에 있어서 쌍용이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지금 뭐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정숙성은 뛰어난 편이고 그 이상으로 갔을 때 뭐 엔진룸이라든지 이런 필러 부분에 흡입제를 많이 보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속, 고속 여객에서의 어떤 품절음 같은 것도 저는 상당히 조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이제 뭐 터널을 지나칠 때라든지 약간 노면이 고르지 않은 부분을 주행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음이 유입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티볼리의 차급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 목적지를 찍고
달리고 있는데 약간 와인딩 같은 코스에 왔어요. 뭐 물론 티볼리로 이렇게 격한 와인딩을 타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약간 뭐 차체를 잡는 자세를 제어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뭐 스티어링이 뭐 방향성대로 잘 움직여주는지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 코스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코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신형 티볼리에는 가솔린 터보가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되게 매끄럽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뒤에서 계속 이렇게 엉덩이를 받쳐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약간 터보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르막길에서 좀 더 힘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은 살짝 숨 고르기가 살짝 필요해요. 그래도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올라가는 실력이면은 진짜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핸들링이 진짜 좋은데요? 제가 생각했던 약간 머릿속에 그려놨던 그 방향대로 지금 스티어링이 가는 느낌이고 살짝 지금 가속을 해봤는데 약간의 터보렉 현상은 느껴지긴 해요. 여러모로 진짜 개선이 많이 됐네요. 이게 부분 변경이라고 하는데 거의 뭐 완전 변경 모델로 출시를 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성능 면에서나 뭐 이런 안전 사양들이 대거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진짜 만족하실 것 같아요.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티볼리가 도심형 SUV에는 정말 최적의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잘 돌아나가는데요? 브레이크도 잘 되고. 네, 오늘 베리뉴 티볼리 저와 함께 이렇게 시승을 해봤는데요. 이 신형 티볼리는 디자인과 또 새로운 엔진으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 타겟층이었던 여성분들에서 더 나아가서 남성 소비자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물밀듯이 밀려드는 소형 SUV들에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주행 감성을 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소형 SUV들의 향연이 계속해서 펼쳐질 예정인데 제가 순차적으로 그 차들을 시승을 해보면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카이즈 윤수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승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